심영래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넬 좀 준비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6.25에 이렇게 궁금한 거 처음 봐요, 난 진짜로. 6.25 사변 이후로. 네. 그럼 그 이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뜯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이게 제가 뜯어야 돼요? 네. 예.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아, 이거 아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 연구 없다 이걸 모르신 분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 들고 대구 최고의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연구 없다가 뭐냐면 이제 연구가 나름대로 아버지가 하도 연구를 부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기 싫고 그러니까 지가 이제 스스로 연구야 불러면 그냥 지가 연구 없다 그러고 이제 딱 하는 그런 그 꽁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그 코너였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그냥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같이 따라서 연구 없다 하고 뭐 자기 이름이면 승민이면 승민이 없다 뭐 그렇게. 그럼 이거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자꾸 이제 부모들이 부르니까 아버지 부르고 뭐 공부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지가 혼자 있을 때는 급하잖아. 그러니까 연구가 머리가 좋잖아요. IQ. 연구의 IQ 몇인지 알아요? 돌고래보다 1이 낮아. 돌고래가 60인가 그러는데 연구가 61인가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르면 자기가 스스로 연구 없다 그러고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꽁트죠. 꽁트. 네. 어떻게 보면 이 연구 캐릭터가 정말 대단한 캐릭터인데 그 드라마 여로라는 드라마의 그렇죠.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게 캐릭터가 탄생이 됐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로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저희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장욱재 씨가 연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시청률 자랑하는 그 여로라는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그게 드라마 딱 끝나고 없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항상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캐릭터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유물번지에서 그 했던 드라마를 뭐 하냐. 그래서 그건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자. 그 파일럿은 뭐냐면 그냥 임시로 한번 해서 재밌으면 나가는 거고 재밌으면 그냥 마는 건데 제가는 한 번만 그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냥 너무너무 시청자들이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에 간 거죠. 예. 자 저희가 그 연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연구 없다 이 개그 프로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때 결혼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 예, 결혼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네. 송영길 선생님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아버지가 그 우리 아들 연구를 학교에 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예, 나와라 그랬더니 연구 없다고 나와야 되는데 애미 없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분.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는 원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예. 근데 연구가 옛날 이마룡 씨 선 볼 때 같이 따라가갖고 이마룡 씨가 이제 선을 본다고 날 데리고 간 거야. 날 왜 데리고 갔냐면 자기를 띄워달라고. 자기 띄워달라고. 그래갖고 같이 갔는데 식사값이 2인분밖에 없으니까 너는 밥을 먹었다 그래라. 그럼 여자가 먹고 자기가 먹고 나는 먹었다 그래라. 알았다고 갔어요. 그래갖고 선 보는데 이제 여자가 탁 나오니까 참 보니까 이제 띄워준 거지. 제가 집안이 굉장히 좋다고. 우리 이만혁 씨의 삼촌은 이제 금융 쪽에 근무하십니다. 보이스피싱 막 이러면서 같이 이제 띄워주다가 여자가 이제 식사를 메뉴가 왔어요. 메뉴 그런데 저 돈까스요. 하룡이 형 나도 돈까스. 저는 여자가 물어보면 식사하시죠. 아, 저 밥 먹었습니다. 언제요? 그저께요. 이제 그런 코미디 같은 거. 아, 저 그거 봤어요. 그죠? 연구가 예, 연구에 예. 그게 다 연결돼가지고 예, 맞아요. 하는 예. 코미디죠. 그때 예. 학교에 가는 장면을 봤는데 학교에 저기 그 짝꿍이 칠뜨기였잖아요. 그때 칠뜨기 때문에 예. 사실 난 수준 낮아갖고 그 학교 안 되긴 일 알았어. 가보면 칠뜨기가 와서 앉아있는데 그래갖고 그때 막 그냥 물어봤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다리에서 정몽준이 죽었잖냐. 그럼 저 칠뜨기하고 연구하고 난리가 난 거야. 손 들고 저는 안 죽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죽였습니다. 김종호가 만든 지도는 예 저야 그럼 누구야 연구 난 지도 막 이런 거 그런 코미디 많이 했죠. 예. 예.